신나네요. 마지막이라니. 지금 재앙의 날 이후로 되게 제일 신나는 것 같아요. 저기 저 보컬 모니터를 좀 낮춰주시고요. 악기 모니터 좀만 키워주세요. 왜냐면 보컬이 너무 커요. 제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. 되게 부담스러워요. 목소리 약간 좀 민망합니다. 네, 여러분 오늘 되게 잘 오신 거예요. 다른 데 안 가시고 프리즘 오래 오신 거를 진짜 환영합니다. 왜냐면 다른 데 가봐도 그만큼 재밌지 않을지도 몰라요.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. 근데 여기서 왜 이러고 계시는 거죠? 다들 가족들이나 친구들, 연인들 그렇게 다 함께 보내야 되잖아요. 근데 역시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하죠. 여러분들이랑 함께 있어서 되게 좋네요.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까 더 좋네요. 2012년 끝나고요. 2013년에는 앞으로 많은 일들이 생길 것 같아요. 지금 종말론이 또 하나 나올 것 같고요. 네, 제가 퍼뜨리겠습니다.
네, 저희 앨범도 나옵니다. 2014년 초쯤에 저희 앨범도 나오고요. 아마 예리 밴드도 앨범 나올 거고 다른 수많은 밴드들이 새로운 앨범으로 여러분들 찾아뵙지 않을까 싶어요. 그 중에 아싸 앨범이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아요. 아마도요. 네. 그 원래 2012년에 낼 수 있었거든요. 근데 마지막이잖아요. 내년이 되면 바로 작년 앨범이 되잖아요. 그래서 일부러 안 했어요. 네, 비겁한 표명이었어요.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, 절대. 오늘 공연은요, 한 해 정리. 저희가 2012년 동안 열심히 살아왔잖아요.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. 그리고 저희를 알아주시는 분들이 이제 기억하는 또 저희들의 노래가 있잖아요. 지금 앞에 노래들은 저희가 제일 초창기에 만들었던 노래, 아니, 그러니까 맨 처음 거 말고 두 번째 거가 제일 초창기에 만들었던 노래고요. 다음 곡은 올 한 해 진짜 큰 획을 그었죠. 여기서 무슨 회전을 큰 획을 그었어요. 진짜 제대로 진짜 취직해서 그 되게 재미봤던 노래 보여드릴게요. 집에 가기 싫어요!